제가 이겼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너무나 재밌었고 남은 시간 미국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 선택하신 분은 이 공이 날아갑니다. 아, 지호 줘. 네. 아 잠깐만, 지호 줘. 나 이거 잠깐 저기 두고 왔는데 쌍인공 고깃집에 두고 왔어요. 왜? 그래야죠. 그래 비키라 난지 난 시켜 먹어야 되는데. 비키세요 비키. 비키세요 고기 들어가요. 어디서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다. 형은 일단 없는 걸로 합시다. 형들아. 아까 그 고깃집 가면은 이 유성민 선수 진짜 사인볼이야. 그 사인볼 하나 있어. 꼭 가져와야 돼. 네. 자 여러분 어쨌건 정답입니다. 예. 축하드리고요. 오케이. 쉬운가 봐. 또 맛있는 거 먹습니까? 여러분 정답 맞추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네. 왜냐면은 네.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었을 경우 어떻게 됐어요? 저번에 종이배 만드신 적 있죠? 예. 네. 종이배로 금강을 건네는 게 진짜로 정해진 거 진짜로? 이명택 PD 방금 철수했어요. 아 정신 차려요 진짜. 진짜로 진짜 거짓말 할 거예요. 제가 거짓말 안 해요. 와 저 진짜 클럽 진짜? 모든 거를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아 그거 하지. 아 왜 형 그 12시간짜리예요. 야 내일 아침에 들어가. 중간에 빠지면 다시 하는 빠지지 않으세요? 형 그때 걷는 거 못 봤어 봤어. 형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다 잠겨서 건너왔잖아. 잠수하는 줄 알았어요.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정말. 정답을 맞추셔서 다행히 쉬운 미션을 이게 쉬운 거 뭡니까? 버리셨고 네 하나씩 말해 주시면 돼. 딱 귀엽네요. 장 보는 거네. 거기 말해 주시고 자 그 안에 미션 비도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. 자 이번 왜요? 미션은 시장 끝말잇기입니다. 끝말잇기. 아 뭔지 알겠다. 끝말잇기 잘해. 사와야 되는구나. 제한 시간이 있고 첫 번째 제시어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. 네. 그거에 해당하는 끝말에 해당 물건을 사오시면 되는데. 만약에 삼키 생각 올려서 스콘볼 사야 되는데. 네. 다음 사람은 바로 만들어 봐. 서로 도와주면 안 돼요? 안 돼요. 더 사라. 네. 글자 수는 제한 없죠? 제한 없죠. 자 바로 제시어를 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하고 자 준비! 자 첫 번째 제시어 형 아니면 가게에서 야 빨리 가라. 야 가까운 데로 가자 최대한. 자 저게 뭐야? 장조림. 장조림! 장조림! 어? 림이 없잖아 그럼 림이 없어. 임도 있잖아 림이 임도 그냥. 장 장어 간장 저 안에 저기 아니 간장 말고 장어 왔다 왔어. 벌써 왔네. 한 대로 제 지금 고생 없이 끝났다. 장기 있어요? 장기 장갑 아니면 장기가 낫다. 장갑 목장갑을 장갑 아니 아무 장갑 상관없어요. 장갑 얼마예요 장갑? 1500원 빨리 근데 만원짜리 네 맞습니다. 아 근데 장갑이 장화 장식 장미 내 꽃가게가 없어 시장이야. 장문의 편지 장난하냐. 야 내가 어렵겠는데 장갑 삽 갑질 야 갑질 내려와 뭐? 야, 너 뭐 생각하는데 재석아? 어묵! 제가 뭐 갖고 올 건데? 갑오징어? 어. 그거 안 갖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. 제가 지금 내가 볼 땐 제가 머릿속에 갑오징어 말고는 없어 지금. 잠깐만요. 선생님! 갑오징어 있어요? 갑오징어? 지금 안 나와요. 그냥 오징어예요. 아 그래요? 갑 선생님 갑오징어 있어요? 갑오징어? 갑오징어? 갑
갑으로 시작하는 게 뭐 있어요? 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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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.